뭐야 이게? 여기 바로 나. 여러분들 유적하세요. 아, 잘했. 아. 안녕하세요, 뉴키디입니다. 저는 뉴키디에서 엄마 같은 리더 진건입니다. 21년생 반전 매력 뉴키디 윤민입니다. 당사자가 나오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유리 멘탈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우리 미니의 유리 멘탈을 잘 지키겠습니다. 네, 잘 붙잡아주세요. 네. 저희 뉴키드가 4월 25일 정식 데뷔를 드디어 Fearless라는 곡으로 했는데요. 스페인어로 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너는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알 수 있는 신비한 곡입니다. 그리고 너는 예쁘다, 너는 귀엽다라는 말이 너는 내 파란 장미야라는 가사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혹시 파란 장미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너는 내 파란 장미야. 헐, 대박. 제가 있는데요? 심지어 화질이 좋아요. 화질. 저희가 그러면 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짜잔. 대변인을 보고 저희 뉴키드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저희 뉴키드의 굿즈를 선물로 드리려고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짜잔. 예. 저희가 직접 연습실에서 하나하나 사인까지 해왔습니다. 7명의 멤버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예.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많이 검색을 못해보는데 악플들이 분명 존재를 할 테니까 악플 달아주신 분들도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에스타라스 코미꼬를 외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에스타라스 코미꼬. 얍. 이름이 뉴키즈 온 더 블럭 비슷하네. 뉴키즈 온 더 블럭. 깜짝 놀랐네. 한국 아이돌 1세대 선배님이시죠. 그쵸. 이분 뭔가 저희 회사 사장님이랑 감성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도 저희 뉴키드를 만들 때 가요계의 새로운 세대를 열라는 의미로 저희 뉴키드를 지어주셨거든요. 뉴키드는요, 새 얼굴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가요계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빵! 노래 제목이 뚜아레스가 뭐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아, 뚜에레스. 네. 뚜아라스. 아, 뚜에레스입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친근감 있게 다하려고 노력했던 제목이었는데 뜻은 너는 입니다. 저도 노래 이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어려웠는데 많이 들으면 좀 친근감이 있는 제목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뚜에레스에는 일단 파란 장미 곡의 포인트죠. 이쯤이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파란 장미의 뜻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저희가 항상 파란 장미를 들고 다녀요. 팬분들은 저희의 파란 장미다라는 뜻이어서 항상 파란 장미를 들고 다녔습니다. 팬 여러분 분들은 기적입니다. 하나, 둘, 셋, 짠! 아시아! N의 입덕 모먼트는 어디? 점점점 누구? 점점점 점점점 여기 바로 나. 여러분들 입덕하세요. 수고했어요. 아, 잘했어 진권아. 진정수. 아우! 와, 따스티! 어우! 우와! 뭐야? 진정됐어. 우와! 진권 형이 먼저 애교를 보여드리고 저희 장끼인 하트 3종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흥지풍이라고? 흥지풍! 와! 그럼 미니 이제 볼까요? 네. 뿅! 타! 더블 하트! 이렇게 해서 짠! 우와! 입덕하셨어요 벌써? 엔터! 방탄은 애들이 자기 이름을 팔고 춤추고 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일까? 오, 맞아요. 내 함성 소리가 아미 팬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원법을 진짜 실제로 해주셔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때 제가 저도 모르게 선배님 사랑한다를 외쳤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곡으로 저희가 무대를 했었는데 근데 저희도 정말 너무 긴장이 되고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바로 앞에 계셨거든요. 너무 떨리고 그런데 방탄소년단 팬분들과 방탄소년단 선배님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동 먹었어요. 나중에 꼭 선배님들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얍! 뉴키드 리더가 지한솔이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바로 접니다. 저는 이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나인의 중간을 딱 맡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우리 형과 동생들을 잘 제가 케어를 하고 있고요. 멤버들도 저의 말을 다들 잘 따라줘서 제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멤버들 아침에 빨리 일어나요. 빵! 제일 오른쪽 금색 빗자루인 줄. 이거 누군지 알 것 같다. 살을 걸릴 뻔했어요. 휘죠, 휘. 뉴키드 휘 하면 뭐? 금발! 금발을 거의 몇 년째 이어오고 맞아요. 있는 금발 친구인데 휘는 저희 팀의 랜드마크죠. 뉴키드가 지나갈 때 머리가 길고 노랑머리다 하면 휘다 이렇게 보고 저희 뉴키드를 가끔씩 알아보시곤 하는데 휘도 많고 매력이 넘치는 친구여서 저희 팀의 랜드마크입니다. 저희가 음악방송 갈 때나 지나갈 때 우리 휘가 있으면 헐 뉴키드다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금발 뉴키드다! 뉴키드다! 짠! 저분 연기자 아니죠? 아니라고 해줘요. 아, 쌤! 그 영화 알아요? 아, 두관이, 두관이! 그거... 이거 목만 주나요? 뭐야, 이게? 자, 잠시만요. 진정수! 와, 이걸 할 때마다 느낌이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저 담아야겠다. 제가 미니 대신에 말할게요. 네, 우리 미니가 웹드라마에 첫 작품을 찍었었는데요. 처음이기도 하고 되게 떨려가지고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미니가 연기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멤버고 사랑하는 친구예요. 아직도 연기 열심히 하고 있고 드라마 오디션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깡! 하루가 멀다고 신인돌이 쏟아져 나오는데 뉴키드가 버티겠냐? 어허, 그래요. 버텨야죠. 이미 칼을 뽑았기 때문에 데뷔라는 걸 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버텨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서 케이팝을 알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할 겁니다.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신인의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악플 달아주시는 것도 관심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악플도 읽으면서 저희 뉴키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오늘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 충고라고 생각하고 개선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오늘 다 같이 못 나와서 너무 아쉽지만 다음번에는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빌어보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뉴키드입니다. 악플도 관심이라고 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듀엘에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해외 투어 열심히 잘하고 돌아올 테니까 꼭 몸 건강 챙기셔야 돼요. 화이팅! 그때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뉴키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뉴키드 포인트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로 듀엘에서의 후렴 부분. 고고! 말해줄게 난 너무 예뻐 yeah. 알아 너는 특별하단 걸 또 봐도 자꾸 보고 싶어 You're my miracle